매일 말씀 묵상을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참 하나님, 그참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고, 세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사람들의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참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는,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이 아닌, 정말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조성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영광을 드러내신 그참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저절로 세상의 것들 정말 가치 없다라는 것, 가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그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또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의 질 때문에, 가치 때문에 내가 고민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해결받는, 정말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말은 진리라고 하지만 그 진리의 가치를 참 진리가 아닌 잘못된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듣고도 세상적인 것들로 고민하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존재와 세상의 것들을 견주면서 고민하며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정말 진리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꼭 가짜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그 증거는 내가 저절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로, 그 진리로서 내 삶이 자유함을 얻었는가? 세상의 어떤 문제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세상의 어떤 소중한 것도 정말 버려지는 해방이 되어져,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재미를, 알아가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상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지식으로 왜곡이 되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주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으로 내 삶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말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진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내 몸, 내 뼈를 전율시키시는 능력을, 그 크기를 가지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그 하나님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아니면 내가 심지어 원하는, 바라는, 또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과는 견줄 수도 없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직장, 뭐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쓸모없는, 물론 그 자체로 보면 하나님과 견주지 않고, 돈이라는 또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체를 보면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빼앗아 갈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큰
더 근원적인, 더 아름다운, 더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대상은, 그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셔야 우리들은 그 영광에, 그 크기에 매료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나의 구세주라, 나의 목자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시편 100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로 하나님을 안 하나님의 창조주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 매료되어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시편을,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즐거움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기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즐거이 부르며 섬기면서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이 만들어낸 왜곡되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닌 정말 참 하나님,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 왜곡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나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기를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수 있고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참 하나님의 빠져들어서 정말 구원받은 그 증거, 간증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뭐 무엇을 어떤 뭐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그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홀로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안타까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저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그러한 삶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삶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은 성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사람을 통하여서 왜곡된, 잘못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면 끝없이 사람에 연연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고요. 어떤 집회를 찾아가게 되고요. 또 어떤 교회를, 굳이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사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건 뭐 이단 아닙니까? 문선명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이단이라는 건 주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사람이 아니죠. 참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크게 매료되어져서 하나님을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즐거이 기쁘게 부르며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절로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요. 내가 읽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 매료되어 날마다 내가 절로 친교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참 하나님으로 누리시게 되어지기를 간절히.